자간에서 버스를 타고 만달레이로 가는 중이다. 형룡 아저씨가 나보다 어렸을 때 영화를 틀어주는 게 기쁨. 만달레이에서는 그랩으로 뚝뚝을 부를 수 있다. 이날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잘 쉬었고 다음날 민군이라는 만달레이 근교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러 선착장에 나왔다. 선착장이라기엔 너무 그냥 모래사장인 느낌이고 배가 너무 안 온다. 시간표 따위 없음.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탑승했다. 아슬아슬한 널반지를 지나 배에 몸을 실었다. 사람이 많이 타서 자리가 없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석에 누워서 갔다. 민군에 도착했다. 만달레이에서 강 하나 건넜다고 도시 느낌이 1도 없다. 민군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땡볕에 좀 덥긴 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걸어 다닐만 했다. 어딜 가든 이렇게 현지인들로 북적인다. 이곳이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인가 보다. 저게 보니까 소리가 나는 종 중에 가장 큰 종이라고 하던데? 되게 볼품없이 있지만 그렇대. 나름 타이틀이 있더라고. 이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소리가 예쁜 건 아니야. 민구는 이렇게 거리에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쭉 늘어져 있어서 볼거리도 많고 그냥 걷기만 해도 좋았다. 하나 더 가서구나. 여기는 아닌가도. 이런 것도 있다. 이제 사원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게 그 정도. 다 비슷비슷해. 아까 그 정도 임팩트가 아니라면 그게 그건 것 같아. 생각보다 우리한테는 호객행위 좀 많이 안 하지 않아?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끈질기게 그게 붙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들고 있어서 그런가? 자기네 호객행위 지킬까봐?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하시네. 역시. No, thank you. No, thank you. 이게 지진으로 파괴된 거라며.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한데 파괴의 미가 있는 것 같아. 저게 저렇게 부셔지지 않았으면 이런 느낌 안 들었을 것 같아. 올라가 볼까? 아, 신발 벗긴 벗어야 되는구나, 여기도. 응? 응? What? 응? What? 나도. 어? 야. 뭐 말하는지 몰라. 이런 거 자네들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다. 더 못 올라간다 이제. 아름다워. 또 그 강구인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됐어. 좋습니다. 혜리야, 너 찍어줄까? 셀카라도 각자. 너무 사진 안 찍어. 이러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.
백색사원으로도 알려진 신규매 파고다에 도착했다. 입구에서부터 벌써 눈이 부셨다. 그리고 다들 여기서 인생샷 찍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. 조심해지네. 이제 돌아갈 시간. 햇빛이 강물에 부서지는 게 너무 예뻤다. 다시 또 모래사장인지 선착장인지 모를 곳을 거쳐 남은 일정을 위해 만달레이로 돌아갔다.